안녕하세요, 고월산입니다. 여긴 어딘가요? 여기 새로운 신당이고, 여기 멋있죠? 새로운 신당이고요, 여기 거실이에요. 점사 보는 방은 따로 있고,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도 하고, 웃음꽃도 피고, 남욕도 좀 하고. 그 손님 많이 오잖아요, 대표님인데. 네. 근데 100%라는 게 있을까요? 100%라는 게 있을까요? 100%라는 건 없죠. 근데 100%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죠. 근데 대표님 혹시 손님 왔을 때 네. 그날 컨디션이나 뭐가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 사람? 아니, 점이 안 나온 경우 혹시? 안 보이는 사람? 네.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, 사실. 그게 선생님의 문제예요?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예요? 제가 문제일 때도 있어요. 제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. 그럴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저는 어거지라도 이제 보잖아요. 제가 4주, 안 되면 타로를 보든지, 4주를 풀어보든지, 신점으로 보든지, 이렇게 보는데, 중요한 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, 저. 이 사람이 신점 보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오는 사람들. 재미삼아 오는 사람들. 네. 떠보려고 오는 사람들. 네. 그 다음에는 성형수술 많이 하신 분들. 뭐 그런 분들은 안 보이고, 또 어떤 분은 꽉 막힌 분들. 그냥 내가,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. 말이 안 나와. 이렇게 하다가 하루 다 가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, 과자라도 하나 먹고, 그거 먹으면서 조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,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우리 동자님이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. 그럼 우리 이제 동자님이나 선녀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씩 풀어보면 또 다 풀리긴 풀리더라고요. 근데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?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 손에 크셨거나 이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감사한 게 저는 전문 지리도사님 계셔서 그런가 전문 도사님 있어서 그런가 그거 풀어내더라고요 제가. 전보로 손님이 네. 이 떠보러 오는 경우도 왜? 많죠. 우리 집에 무당 선생님도 많이 오고 저희 집에 진짜 무당 선생님들 많이 오거든요. 떠보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. 그 이유가 뭐예요? 답답하시니까 오는 거죠. 딱 깨놓고 뭐. 답답하시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자기 신명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손님도 잘 없고 뭐 힘들고 하니까 또 떠보고 막 자기 거 조금 읽을 줄 안다 싶으면 얘기하려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죠. 그러면은 주제가 선생님이 이제 손님을 볼 때 점이 안 나 점사가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걸 여쭤봤는데 네.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다는 그쵸, 저도 몇 분 안 돼요. 몇 분 안 되고, 그 몇 분 사이에서도 그래 좀 뭐, 다양한 직업들이 사실은 있더라고. 근데 네. 저하고 직업군이 좀 안 맞는 분도 있어. 아. 그런 면에서 내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 분도 있더라고. 아.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어떤 분들이랑 사례가 좀 잘 맞아요?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. 네. 그 다음에 남녀 화합도 마음이잖아요. 그렇죠. 마음하고 관련된 거고, 그 다음에 사업, 영업. 근데 저희 집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보험한 언니들. 지금 이사하고 나서 앞에 들어온 입구에 도깨비 네. 장군님 모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가 문만 열고 들어와서 도깨비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딱 장군님한테 인사만 하면 막 이게 전화가 와요. 언니들이 밥 먹으려고 왔는데 저희 집 밥 먹으러 오시거든요. 밥 먹으러 오셨다가 갑자기 밥 먹자 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로 다시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다 나가시거든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돈 막 20만원씩 올려놓고 막 10만원씩 올려놓고 그래가세요. 계약 잘했다고.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또 뭐 격려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. 저도 잘 안 보일 때는 있지만 그래도 타로나 사주나 신점이나 골고루 이용해서 잘 보니까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